코너는 뭐야? 논문서 친구십니다. 오늘은 사실 뭐 혈압, 지금 뭐 혈압 너무 이제 관심이 많은 분야이긴 한데 우선은 2018년 고혈압 진료 지침에 의해서 네. 우리가 고혈압으로 진단하는 수치가 어떻게 되죠? 140이 넘어갔을 때 고혈압으로 진단이 되게 되죠? 네, 수축혈압이? 네, 정상혈압을 보통 120에 80 워낙 이제 많이 각인되어 있어서 125가 나왔어요. 그러면 고혈압일까요? 아니죠. 그러면은 뭐 140이 넘었어요. 그럼 무조건 또 고혈압일까요? 상황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고혈압은 사실 그 질병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질병의 전 단계? 그러니까 뭐 증상. 사실 고혈압에 의해서 질병이 나타나는 네네.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혈압은 계속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고혈압 진단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의사 선생님 이제 진단은 의사 선생님의 몫이니까 네. 보시고 이건 고혈압이다. 만약에 정상 혈압 범위이지만 뭐 가족력이라든지 기저질환에 의해서 조금 더 수치를 타이트하게 뭐 120인데도 고혈압 약을 처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한 135나 140이 나왔지만 워낙 이제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튼튼한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렇게 막 뭐 밤에 자는 혈압이 막 치고 올라거나 이러지 않는 경우에는 또 고혈압 약을 안 드시는 분도 있고 또 그쵸? 보면 그 혈압이 올라가는 게 어쨌든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는 이유는 피가 끈적끈적해서 높아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치가 많이 높지 않은데 뭐 혈당이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약을 혈압약을 쓰지 않고 쓰거나 아니면 간에서 잉여의 당이나 지방을 대사시키잖아요. 그래서 간장약을 쓰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상황에서 진단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수치도 수치지만 그 진단 내용을 조금 이렇게 기억하고 믿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굳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누구는 140인데 혈압약을 안 먹어. 근데 나는 120인데 혈압약을 먹어. 그래서 혹시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 있으세요? 그러면 또 당뇨가 있으신 네.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워낙에 심혈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처방할 수 있고 그쵸. 혹은 뇌출혈 내력이 있거나 그래서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고지혈증 때문에 동맥경화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또 혈압약이나 써야죠. 혈관확증제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집에서 이제 또 혈압계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혈압계 선택의 고려사항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네네. 일단 혈압계를 집에서 쓰는 이유는 뭐 매일매일 본인의 혈압을 관리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배그 고혈압이라고 해서 흰색 옷,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가운 입은 사람들만 보면 너무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실제 평소에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병원만 가면 높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집에서 편한 상태에서 혈압을 재서 그 혈압을 말씀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가정용 혈압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일단 혈압계는 크게 제일 많이 쓰는 게 커프가 달려서 팔뚝에 재는 형태에 제일 많이 쓰고 그리고 요즘 간편하게 손목 형태 손가락에 끼는 형태에도 출시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거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손가락에 끼는 형태는 굉장히 측정값이 굉장히 오류가 많기 때문에 사실 손가락은 간편하긴 하지만 거의 측정에 이득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상안부에서 재는 팔뚝형이나 손목형 둘 중에서 고른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손목 혈압계의 장점은 물론 정확도는 이 팔뚝에서 재는 게 조금 더 정확하긴 하지만 집에 가족이 여러 분이 있거나 또는 내가 체구가 조금 커요. 그러면 이 살이 조금 많을 수 있잖아요. 근육이 많거나. 네, 근육이 많거나. 그러면 측정값에 약간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커프가 다 안 감길 수도 있어요. 너무 크면. 그렇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체구가 커도 팔목은 크게 이 두께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팔목 혈압계가 그럴 때는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거 이제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혈압계 원리. 원리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은 피가 지나가고 있는 걸 인위적으로 이제 커프를 압력을 줘서 혈관에 막게 되죠. 혈관이 막히게 되면 피가 지나가지 않으니까 피가 지나가는 혈관 박동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점점 우리 혈압계가 압력을 빼주게 되면 혈관이 다시 피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벌어지면 다시 그때 피가 이제 순환이 되게 되는데 우리 풍선 분 다음에
풍선 똥 풍선 바람 부는 곳에서 바람을 막았다가 빼면 첫 번째는 부럭 소리가 나면서 뒤엔 퓨욱 일정한 소리 나듯이 그 처음에 공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럭 소리 일정치 않은 불규칙한 소리가 나는 그때가 우리 수축기 혈압 그 불규칙한 소리가 나는 네. 수축기 혈압이고 또 어느 정도 압력이 계속 풀리면 일정하게 소리가 났다가 다 압력이 완전 풀리게 되면 소리가 이제 안 들리게 되겠죠. 네. 그 소리가 없어지는 부분이 이완기 혈압 이렇게 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혈압계를 이제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 사용법을 보여주시려고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일단 커프는 재실 때 우리 팔꿈치 네. 위에서 한 2에서 5cm 위에 커프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물론 맨살을 재시는 게 더 정확하겠죠. 저는 이거 좀 벗기가 좀 그래서 일단 할게요. 그래서 재시고 이제 이 상태에서 재시는데 혈압은 꼭 명심하셔야 될 건 앉아서 편안한 상태에서 재는 게 혈압 측정의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이 커프가 심장 높이와 비슷한 높이. 그래서 우리가 안정된 자세에서 책상이 있는 게 제일 좋겠죠. 네네. 책상에 앉아서 한 5분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심장 높이와 비슷한 상태에서 재주시고 또 손목 혈압계를 재실 때 가장 네. 잘못 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심장 높이에 잰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데 이게 앉아서 재야 된다는 거를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컷 손목 혈압계 심장 높이 되고 서서 이렇게 재신 분들 진짜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재는 거는 정확한 측정법이 아니다. 앉아서 심장 높이에 그러니까 손목 혈압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껴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앉아 있으라고 심장 높이에 놓고 앉아서 얘는 이렇게 대고 있는 게 좋아요? 뭐 쿠션 같은 거 좀 부드러운 쿠션 같은 거 놓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이렇게 들고 있는 것보다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가지고 오신 것 중에서 이제 요 어떤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그 고혈압, 그 병원에만 백을 화이트 가운, 그래서 병원에만 가면 높게 나타나신다. 그래서 집에서 측정하실 때 보면, 집에서 재는 게 보통 병원에서 재는 것보다 한 5 정도 낮게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고혈압 기준이 140이 넘으면 고혈압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집에서 측정하시는 게 계속 135가 넘어간다. 네. 140은 안 됐지만 135가 넘어가시면 고혈압에 거의 가까울 수 있다. 그러면 사실 내가 그 몇 시에 혈압을 쟀는데 내 혈압이 몇이다 이걸 사실 기록해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은데 제일 좋죠. 그래서 혈압 재실 때는 우리 담배를 태우시거나 카페인 같은 거는 막 심장을 두근두근 뛰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혈압 측정하시기 30분 이내에는 흡연이나 커피를 안 드시는 게 맞고 그리고 재실 때 일정한 시간에 재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기상하시고 소변을 보시고 1시간 이내 그러니까 기상 시간부터 1시간 이내에 재시는데 바로 재는 게 아니라 아침 소변 한번 보시고 그렇죠. 네. 왜 그러면 압이 높게 나올 수 있어서 압이 높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재시고 만약에 시간 이외에 측정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되도록이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재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네. 오늘 이제 혈압계 사용법, 혈압계 원리, 이제 그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이런 것도 설명을 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풀러도 되죠. 기가 안 통하네. 그니까. 아유, 고생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